중국 공산당의 손이 중국 대학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명문대학 학칙에서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 빠지고 시진핑 사상이 들어가자 학생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거센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계의 비판 또한 이어지고 있어 향후 중국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슈광입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대 칭어대 등과 함께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상하이 푸단대학은 최근 중국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학칙을 개정했습니다. 푸단대학은 1905년 설립된 중국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중의 하나로 세계 44위권의 대학이며 중국 내 3위 대학입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7인 상무위원 중 2명이 푸단대 출신일 정도로 유명한 대학인데요.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학은 대학 이념으로서 사상의 자유를 내건 비교적 자유로운 학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학칙을 보면 기존 학칙 서문에 있던 사상의 자유라는 구절이 빠지고 대신 애국 봉헌이라는 구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학칙 서문에는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당의 교육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중국 공산당의 치국 이정을 위해 복무한다라는 구절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치국 이정은 시주석의 지도 이념이자 국정 운영 방침인데요. 이것은 이치와 정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시진핑 주석이 2017년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주창한 반부패, 빈곤 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통치 이념을 뜻합니다. 사실 노자 도덕경 속에 이정치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른 이치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인데 시진핑은 그 말이 엄청 끌렸던 모양인지 살짝 비틀어서 따라 만들었습니다. 치국 이정은 시진핑이 좋게 포장해서 반부패, 빈곤 대책 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시진핑은 1인 체제를 굳히기 위해 5년 동안 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250명의 고위 간부들을 포함하여 무려 140만에 달하는 공직자들을 숙청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측근들로 채우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이념이 교육부 지시로 학칙으로 정해진다고 하니 아무리 공산당이라고 해도 요즘 학생들의 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제4조에 있던 교수와 학생의 자치, 민주관리라는 구절은 중국 공산당의 관리를 받는다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교직원과 학생의 두뇌를 무장한다는 구절이 추가됐는데요. 한마디로 사상과 학문의 자유, 학생 자치를 배제하고 당의 노선과 시진핑 사상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내용으로 바뀐 것입니다. 볼수록 심각하네요. 푸단대학과 더불어 난징대학, 산시대학 등도 교육부 지시로 비슷한 내용을 학칙으로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학칙 개정은 중국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로 평판이 높았던 푸단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날 푸단대 학생과 교수 수십 명은 교내 식당에 모여 학문의 독립과 사상의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푸단대 교과를 부르면서 헌장 개정에 항의했습니다. 비록 학교 경비원과 교직원 등이 몰려오면서 20여 분 만에 끝났지만 집단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중국에서 이러한 항의를 했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이 행동 자체만으로도 중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이들의 항의 시위를 찍은 영상이 퍼져나갔고 웨이신 등에서는 이번 학칙 개정이 사상의 자유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푸단대 학생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온 것인데요. 이에 당국은 온라인에서 푸단대 학칙 개정과 관련된 글과 동영상 등을 모두 차단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단대 학칙 개정 비판에는 관영 매체 황구시보의 후시진 편집장도 가세했습니다. 후 편집장은 이번 학칙 개정을 오리에라고 비판하면서 무제한의 정치적 교화를 추구하는 것은 대중의 분노를 낳고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며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말 시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학계를 향해서도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내세우고 통제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교수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사상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었는데요. 그러나 비판에 앞장선 교수들은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았고 교육부는 26개 대학의 학칙 개선을 지시한 이력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이상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장기 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마오쩌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던 학계에까지 이러한 공산당의 관리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